오늘 빌드할 키보드는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GMK67입니다. 지난번 심리토크에 이어 오늘도 준비하게 된 키보드 심리토크입니다. 키보드 심리학이라고 어떤 분이 하셔서 제가 한참을 웃기도 했는데요. 항상 모든 키보드 조립에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. 종종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삭막한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가기 위한 멘탈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GMK67은 제가 처음으로 블랙 컬러 하우징을 구매한 키보드거든요. 그래서 흑화라는 주제를 떠올렸습니다.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무례한 말본세를 지닌 사람들,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,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질러도 되는가, 이런 고민들을 오늘 풀어볼 거예요.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, 상처받은 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흑화하자 라는 게 바로 오늘 이 키보드의 컨셉이자 토크 주제입니다. 살다 보면 꽤나 무례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죠. 근데 그렇다고 매번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 들이대서 싸우기엔 너무 피곤하잖아요. 반대로 할 말 다 참으면 호구 돼요. 상대방이 아, 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해버리는 거거든요. 심리학에 문간에 발들여 놓기라는 말이 있는데요.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 일단 문틈으로 발 하나만 슬쩍 넣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냥 발 하나 정도의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부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심리적 방법이고요.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쉬운 예로 사기꾼들이 돈 빌릴 때도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죠. 일상적인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해요. 부탁을 한두 번 들어줬는데 또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기분 나빠하는 거, 그런 상황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? 사실 부탁은 한 번만 들어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요. 근데 부탁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거절을 하면 되려 내가 미안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. 여기서 대놓고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잖아, 왜 또 부탁해? 양심이 없어?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지인인데.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, 내가 왜 호구가 되었지?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생기게 되죠.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돼요. 적당히 할 말도 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땐 그런 표현도 할 줄 알아야 해요. 그래야 호구 잡히지 않고 그래야 내 멘탈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키보드의 컨셉이 착하게만 보이지 말자, 흑화하자 라는 거잖아요.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대응하고 내 멘탈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문하세요. 그리고 가급적 1대1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세요.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말이죠. 일 잘 못하네, 난 이 정도 금방 했는데 라고 말하면 아, 제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, 맞죠? 라고 그대로 반문하는 거예요. 뭐뭐라고 생각하시는군요, 맞죠? 이게 포인트예요.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아요. 대부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은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하면서 변명하거나 말을 순화하기 시작합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이 반문을 하면 타인을 함부로 비난한 사람이 여기 있다 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돼요. 사람은 누구나 평판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지 않게 됩니다. 두 번째,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한테요.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매번 싸울 순 없잖아요. 그럴 때는 기록하세요. 저는 에버노트에 일기도 쓰고 이런저런 단상들도 쓰고 아이디어도 쓰고 그리고 일종의 데스노트도 있어요. 그렇다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놓고 하지 못한 말을 거기에다 적거든요. 뭐 별거 아닌 것 같죠. 근데 이게 멘탈 관리에 정말 좋거든요. 하지 못한 말은 우리 뇌에 기억이 오래돼요. 자이가르니 효과라고 있는데요. 끝마치지 못한 일은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하는 걸 말하거든요.
우리 뇌는 미완성으로 마친 걸 더 오래 잘 기억하는 그런 구조래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한 말 집에 와서 이불킥하면서 아 내가 그때 받아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적고 내 머리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 기억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. 정말이에요. 그렇다고 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걸 굳이 다시 기억하면서 쓰지 말고요. 그냥 내 감정과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. 상황을 적어두면 나중에 그 글을 행여 보게 됐을 때 그 상황이 또 생각이 나버리거든요. 그냥 내 기분과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으세요.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날 그 글을 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얘한테 욕을 했었지?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사건이 머릿속에서 잊혀졌다는 거죠. 이건 정말 멘탈 관리에 좋아요. 혼자 속으로 삼키는 것보다 훨씬. 그리고 대놓고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득볼 게 없을 때, 그럴 때 활용하시면 정말 유용해요. 내 멘탈 관리를 위해 흑화하는 세 번째 방법. 나에게 정말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과는 과감히 손절하세요.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 심리사분들도 실제로 손절하라고 하곤 해요. 특히나 나르시시스트, 가스라이팅하는 사람, 회피형 인간 등등 몇몇 성향의 사람들과는 손절하는 게 낫다고 말해요.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기도 하고요. 혹은 알면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거든요. 그리고 그 성격인 사람들이 실제 심리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를 직접 방문해서 스스로 고치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. 되려 그 주변 사람들의 상담을 받으러 가고요. 그러니 고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손절이 답입니다. 실제로도 손절하고 나서 멘탈이 건강해진 사람들을 봤어요. 사람과의 인연이 끊기는 게 마음 아프고 착한 내가 과연 그래도 될까?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빼고 그리고 눈을 돌려보면 생각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거 아니겠어요? 아, 키보드 완성됐네요. 오늘 키보드의 이름은 나 이제 흑화할 거야 입니다. 사건은 들려드릴게요. 오늘 흑화하자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저도 사실은 할 말 다 하고 살지는 못해요. 야 이 쓰레기야!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정도로 멘탈 케어에 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미있는 엔딩 스크롤 올라가니까요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